이분들은 작품 활동만 할 수 있도록 그 국가에서 다 이렇게 뭐 생활비라든지 보상을 해야 되니까 월급을 올려 그러면 이제 작품 활동을 여기서 와서 작품을 좀 보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도장관이 부럽겠네요, 그런 제도가. 그렇죠. 남쪽에는 월급만 하는 거니까. 예. 이게 있어요, 가게에서 먹는 거. 그 금강산 그룹. 지금 약간 1년에 몸 가운데 계속 시작을 그건 아예 무슨 네가 우리 모습을 제일 아름다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좋은 순간을 보려면 또 가야 또 이렇게 좋은 순간을 보니까 훨씬 되 나가 있어요. 나도 모습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봄풍경이네요. 옛날 입지고 저쪽부터 뒤에 이제 월경장이라고 월경장을 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경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청류소, 청류소에서 내려다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그치가 아주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동해서 피고인이 많이 남겨졌어요. 전도의 마음으로. 이 화법상 이게 말하자면 우리 조선에서 월골기법, 당구질을 이렇게 하는 옛날에도 세화기법, 조선화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동은 주로 이게 월골기법으로 이 저희는 우리가 생산한 그 참지입니다. 예로부터 그 참지라 이거 여러 번 그냥 단번에 해요. 이동화에서 특이하게 안 넘을 거나 이게
실증을 그린다는 거죠? 예, 금강산에 실증 취재하는 과정이 독일에서 사이한 특대를 강조하는 게 금강산을 취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종훈 선생이라고 인민예술가입니다. 그동안 주로 금강산을 많이 전공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딱 사이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거든요. 좀만 뒤로 가세요. 뒤에 조심하시고. 지금 우선 주문하는 감사하게 아빠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36시입니다. 좀 주문 주문도 미성군 농담 이름이 그리고 조평관심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예. 좀 보건 받고 싶어요. 보건도 하고 예 그대로 보건도 있습니다. 한 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다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그 전문 그 시험 좀 조선화 지혜가 전에 좀 시력까지 유형이 다가 저기에 네, 그럼 막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좀만 더요. 뒤에 조심, 조심. 예, 저게 좀 연출이요. 거기 바다를 끼고 있는데 거기 아주 저기 약간 좀 금강산 바깥쪽으로 행군하는 거 칠보산 바깥쪽으로 예, 해수도 예. 자, 저 또 좀 나갑시다. 예. 자, 뒤에 뒤에 뒤. 예, 좀 전문 선생인데 정말 많은 분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향인도 전라도 국민적으로 나가서